동물 복지하면 이 닭들이 막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98개의 농장 중에서는 자유방사 농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트로의 황 사장입니다. 지금 보시는 닭다리살은 흔히 동물복지 닭다리살이라고 하는데요. 개인적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 때보다는 이 닭고기를 시킬 때 제가 주로 동물복지 제품을 먹곤 합니다. 우리가 가볍게 동물복지 동물복지 하는데 이 인증 같은 경우 정확하게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동물복지만을 따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즉 동물복지를 한다고 인증받은 축산농장에서 사육한 닭의 닭다리살인 겁니다. 동물복지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복지가 좋은 뜻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동물복지가 어떤 기준으로 인증되는지는 잘 모르셔도 일단 짚고 보는 저 같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. 지금이야 저도 알고 먹지만 뭐 처음에는 뭔가 프리미엄 이미지고 동물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살짝 달랠 수 있어서 이 제품을 많이 고르곤 했는데요. 그렇게 막연하게만 먹기에는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. 그래서 이 개념을 짧고 굵게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가자면 이 동물복지란 개념엔 무항생제나 유기농 사료 그리고 자유방사 어느 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. 그리고 소, 닭, 돼지, 뭐 심지어 오리까지 뭐 이런 것들은 기준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오늘은 먹는 닭인 육계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동물복지 축산 농장은 그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. 그리고 그 이유 또한 있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을 받은 육계 농장의 수는 약 98곳입니다. 한국 육계협회 회원수만 봐도 1,400명인데 상당히 적죠. 동물복지 축산 농장 같은 경우는 뭐 정부에서 임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개별 신청서를 농장에서 작성을 합니다. 이렇게 접수를 받은 후에 농림축산부에서 실제 뭐 심사까지 이렇게 심사 기준표도 있어요. 배점 여부라든지 이런 걸 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. 기준이 어떠한지 평가가 어떠한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. 전국에 98곳뿐이 없다면 너무 적잖아요. 왜 이 신청이 적은 걸까요? 조금 문의를 드려봤는데 인증을 받는 서류 자체가 뭐 까다롭기보다는 굳이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동물복지 닭이 달걀을 낳는다면 이게 동물복지 달걀일까요? 아닙니다. 산란계용 동물복지 인증이 따로 있어요. 이렇게 동물복지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무항생제 인증, 유기농 인증 다 별도의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동물복지 하면 이 닭들이 막 풀밭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98개의 농장 중에서는 자유방사 농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유기농 인증은 받았지만 이 동물복지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. 동물복지를 인증받았지만 이 자유방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실제 작은 농장 같은 경우는 유기농 사료의 자유방목까지 해도 인증을 안 받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그래서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은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한번 살짝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물복지 인증은 정말 복지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. 이 닭을 기르는 사육관리시설 환경상태, 닭의 건강상태, 사료급이, 급수방식, 그 다음에 사육밀도나 자동화, 뭐 방역, 청소 등등 상당히 다양한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. 자, 이건 닭도 뭐 저도 중요한 부분인데 축사에 6시간의 수면 환경을 보증해 줍니다.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닭들은 불이 켜져 있으면 먹이 활동을 계속하고 잠을 제대로 좀 잘 수가 없는데 6시간 동안 완전히 어둠 속에 넣어가지고 수면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. 사람도 닭도 일단 좀 잘 자야지 건강하잖아요.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사육하는 과정이나 운송 그 다음에 도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건데요. 서양에는 동물복지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작됐지만 뭐 시작이 되고 이 도화선이 된 계기 중에선 닭들을 좀 학대하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었죠. 그리고 세 번째, 이것도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닭의 본성에 맞는 사육 환경입니다. 닭 같은 경우는 육식동물을 피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생태 습성을 고려해서 횃대를 설치하고 또 그리고 닭의 이 자연스러운 습성에 맞춰서 생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사육 환경을 언급하는 곳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뭐 19마리 정도를 기를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기존 기준으로도 그 같은 크기에서 약 21.7마리 정도 길렀으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 같진 않아요.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동물복지하면 이렇게 풀밭 뭐 이런 이미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런데 정작 자유방사 농장은 없다는 거. 우리가 봤던 대부분의 자유방사는 산란계, 달걀을 낳는 곳이 더 많았습니다.
결론적으로 어쨌거나 저는 이 인증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. 우리가 먹는 고기를 철학을 가지고 길러주시는 분한테 뭐 감사할 뿐이죠. 오히려 이런 농장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가격이 좀 더 합리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스트레스를 덜 받는 고기를 먹는 게 먹는 사람 건강에도 더 좋지 않을까요? 방송을 찍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회사도 동물복지처럼 좀 복지 인증 개념 없을까요? 구독과 좋아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 살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